배우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세월호 임시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. 오늘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단원시 안산시 단원구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임시 분향소를 찾았는데요. 이날 두 사람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합동 분향소를 찾아 별다른 말 없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. 한편 이들은 국제 양육기구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세 개의 아이들을 후원해 왔습니다.